네, 선생님 반갑습니다. 봄에 뵙고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지금 오늘이 11월 9일인가요? 8일인가요? 8일. 선생님은 항상 보통 11월 10일 정도에 수확을 하신다고 그러셨죠? 네. 해년마다 똑같은가요? 날씨 뭐 상관없이 올해는 여름이 많이 덥고 가을에 비도 좀 오고 그랬는데. 해년마다 날씨 그 온도에 따라서 수확 시기가 한 11월 10일을 기점으로 해서 왔다 갔다 마이너스 5 플러스 5 정도 왔다 갔다 해요. 올해는 조금 따뜻해 가지고 좀 늦어지네요. 그래서 올해는 내일 11월 9일부터 작업을 수확 작업을 하려고 마음먹고 있어요. 지금 여기 보면은 지금 되게 많이 달린 것 같은데 지금 만평이시죠? 만평? 예. 만평이면 수확이 어느 정도 되나요? 올해는 60톤에서 한 70톤 정도 수확량을 하고 있어요. 60에서 70톤이면은 예년보다 좀 더 늘어난 것 같은데요? 네, 작년에 비하면은 배 이상 늘어난 거죠. 배 이상? 예. 그럼 뭐 때문에 배 이상 늘어난 건가요? 작년에는 전정을 할 때 30% 이상을 안 했어야 되는데 그 좀 수행 잡기가 좀 뭐해서 30% 이상을 좀 늘려 잡았어요. 강전장을 했더니 그냥 뭐야 해거리가 심하게 왔었어요. 작년에 해거리가 와서 조금 수확이 줄었던 게 올해는 이제 네. 번기도 올라오고 조금 더 그래도 더 많이 달린 것 같아요. 더 많이 달렸죠. 그럼 60에서 70톤 이 중에 정상과가 한 80% 된다고 그러셨죠? 원래는 약 80% 정도는 정상 과일이었는데 올해는 이렇게 자담 오일 유황 살포한 다음에 두 필지가 전체 필지가 17필지인데 두 필지가 이렇게 살포한 다음에 바로 비가 왔었어요. 이런 경우는 바로 다음 날 살포를 재살포를 해줘야 되는데 깜빡 잃어버렸더니 그쪽에서 조금 파지 비율이 50%가 나오네요. 그래서 전체적인 파지 비율은 올해는 약 30% 정도를 봅니다. 선생님 그때 선생님께서 얘기하실 때 한 10일에서 12일 정도 사이로 살포를 하신다고 하셨고 그 다음에 두세 번 살포하고 난 다음에 오일과 유황의 양을 뭐 0.5리터씩 늘리신다고 그러셨잖아요. 예. 근데 그 단 한 번 그 중에 한 번 뭐 뿌리 와서 비 왔다고 해서 병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 버린가요? 농약, 화학 농약 같은 경우는 이래도 효과는 있다고 봐요. 옛날에 20년 전에 했을 때는. 근데 이 자담 유황 오일은, 살포를 해놓고 2시간, 3시간 이상을 마르지 않는 상태로, 촉촉한 상태로 있다가 말려야만이 효과가 더 배가 된 것 같아요. 아, 말려야 된단 말은. 그러니까 예. 이게 지금 촉촉하게. 햇빛을 좀... 봐가지고나 바람을 쐬거나 해서 말려야만이 촉촉한 상태에서 바로 약 살포 끝나고 비가 와버리니까 다 효과를 못 봐버렸죠. 근데 그 한 번, 이제 한 번 그랬을 거 아니에요? 네. 그런데도 그때의 시기가 그때 제일 좀 6월 하순이었어요. 6월 하순은 경애가 우리 유자에서는 흑점병이 제일 왕성하게 이렇게 활동하는 시기예요. 온도도 흑점병이 좋아하는 온도하고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. 그때 살포 한번 실수하는 게 이 수확기 때 되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네요. 아, 그게 정말 중요하구나. 네, 중요해요. 그러면 흑점병 지금 여기 보면 어떤 놈이 지금 흑점병이죠? 지금 보면은 아예 이런 열매가 흑점병이에요. 이런 열매가 이런 점이 막 있죠? 예, 많이 생긴단 말이죠? 예, 점이 있는데 이게 흑점병인데 이 흑점병은 우에서 마른 가지가 마른 가지가 우리가 전장할 때 깨끗하게 마른 가지를 정리를 못 해줬을 때 빗물을 타고 잎사귀나 열매에 전염시키는 수인성 병이라고 해요. 이것도 우리 자담 오일을 꼼꼼히 치면은 다 이렇게 예방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여기는 지금 약이 안 왔어요. 이렇게 돌 때 SS기가 돌 때 코너링 할 때 얘가 좀 덜 온 부분인가 봐요. 네, 그래서 이런 흑점병이 발생했네요. 그러면 이게 이제 지금
유자에서 제일 어려운 게 지금 흑점병인가요? 네, 그러죠. 그러면은 선생님이 지금 뭐 10일에서 12일에 한 번씩 친다고 그랬는데 그걸 좀 더 자주 쳐주면 안 되는가?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올보다는 내년에는 또 매뉴얼이 또 달라집니다. 그래서 내년에는 12일도 너무 길다. 10일 간격으로. 10일 간격으로. 10일 간격으로 내년에는 방제를 예방 차원으로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. 그러니까 해년마다 지금 딱 뭐 적어놓고 되는 게 아니라 해년마다 이렇게 달라져요. 바꿔보고 하면서 최적의 방식을 찾아 나가시는 거군요. 예. 아,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 올해 지금 해거리를 안 하고 또 특별히 뭐 다른 영향이 있을까요? 수확량이 지금 더 많이 늘어나는 게. 올해는 지금 유기농 한 지가 20년 됐는데 20년 동안에 지금 제일 많이 열었어요. 아, 올해 지금 20년 동안에 제일 많이. 그러면 얘들이 지금 나무가 완전히 딱 잘 잡아서 그러는 건가? 이제 그 뭐냐 우리 소 퇴비를 7월 달에 한번 하고 9월 달에 한번 하고 두 번 했어요. 지금 보면 지금 바닥에 서태비가 이렇게 아이도 족속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, 보니까. 네. 그럼 지금 뿌린 지 얼마 안 됐나요? 이거는 9월 달에 뿌린 건데, 태비 살포기로 전면에서 뿌려버리니까, 그 가루가 되어버리니까 잘 안 보여요, 지금. 그래도 이렇게 나무 밑에는 지금 비운 지가 꽤 됐죠? 우리 나무 밑에는 푹신푹신해요. 이렇게 들어가요. 이런 데가, 푹신푹신해요. 이런 데가, 이렇게. 그래서, 땅이 제대로 만들어졌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선생님 지금 그 계속 여기다가 호미라고 헤어리 비치를 초생집에 하시는 거죠? 네, 20년 넘게 이렇게 헤어리 비치하고 초생집에야 호미라고를 혼파했어요. 무경운으로? 예, 무경운. 무경운으로. 그러면 지금 아까 보니까 막 나고 있던데. 네. 지금 근데 지금 헤어리 비치는 생각보다 좀 더 커야 될 것 같은데 많이 안 커요? 지금 헤어리 비치가 10월 13일 날 파종해 놓은 건데, 그 이쪽은 지금 제대로 컸잖아요. 이쪽은 이 헤어리 비치 컸는데 이 통로에는 그 유자 수확을 하기 위해서 통로가 더 길었어요. 햇볕이 많이 들어오니까. 그래서 유자 수확할 때 유자가 숨어 버리니까 그 어제 풀을 깎기 예치기 작업을 했어요. 아, 한번 비셨구나. 그래서 이렇게 깨끗해요. 지금 그러면 이렇게 빨간 씨앗이 호밀이죠, 호밀? 예. 이렇게 호밀도 올랐는데. 우리 뿌릴 때 흐르는 냇물에서 소독이 됐고 있기 때문에 흐르는 냇물에서 씻어야 돼요. 우리 유기재배에서는. 유기재배니까 소독약을 씻어야 되군요. 씻어도 그 지금 빨간 그 소독약 그 색이 좀 흔적이 남아있는데 약흔이 좀 남아있는데 유기재배에서는 그거 바로 못 뿌려요. 흐르는 냇물에서 씻어가지고 소독약을 좀 씻어내고 약간 그늘에서 바람 통하게 해서 말리면은 반나절이면 말려요. 근데 하루 정도 말려버리면은 움이 싹이 나와버려요. 그래서 약간 그 마르면은 바로 뿌려야 돼요. 지금 그러면 이게 언제 뿌리신 거예요? 원래는 10월 15일 날 이렇게 파종을 하는데 그때 파종하는 게 가장 그 적기더라고요. 근데 올해는 10월 14일 날 그 비가 온다 했어요. 그래서 하루 전날 13일 날 이렇게 파종을 하게 된 거예요. 아, 그 작년에 선생님은 원래 딱 뿌려놓고 스프링클로 한번 돌려주신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비 온다고 하니까 하루 좀 빨리 해서 바로 비 맞춰 가지고. 스프링클로가 아무리 해도 사각 지역이 있다 보니까 비한테는 못 해보죠. 그렇죠, 그렇죠. 예, 하늘에 주신 선물한테는 못 해봐요. 그럼 선생님 지금 1대1로 혼파를 하셨는데 보통은 뭐 이렇게 헤어리 비치만 하시던데 호밀하고 1대1로 혼파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1대1로 하시는 거예요? 호밀은 유자 나무한테 이렇게 공기 중에 질소를 잡아서 나무에 공급을 뿌리 박테리아에서 질소지를 공급하지만은 호밀은 또 반면에 뿌리가 약 2m까지 들어간다고 합니다. 깊이 들어가니까 아주 깊이 들어가요. 그래서 그 토양을 만드는 데는 여기 토양이 부드럽게 하는 데는 호밀만한 게 없어요. 그래서 호밀 이것도 헤어리비치와 같이 한 20여 년 전부터 이렇게 하고 있어요. 그러면은 지금 보통 헤어리비치 같은 경우는 저 혼자 커가지고 또 하고 되고 커가지고 하고 되고 해가지고 뭐 한 몇 년 해놓으면 저절로 또 이렇게 씨를 따로 앞으로 된다던데 선생님은 그렇던가요? 우리 포장에서는 다
다시 씨앗이 떨어져서 다음 해에 나올 확률이 아주 미미하더라고요. 그거 믿고 있다가는 뭐 이렇게 뭐 그 안 되는 또 도저히 안 되는 거고 그래서 해년마다 그 허밀도 약간씩은 나와요. 헤어비치도 약간씩은 나오는데 그게 10% 미만인 것 같아요. 아, 그럼 완전히 땅을 우점하려면은 더 뿌려줘야 된다는 얘기죠? 예, 그래서 이렇게 뭐냐 미리서 그거 못 믿으니까 자연적으로 나온 거 못 믿으니까 그 해년마다 뿌리고 있죠. 그럼 1대1로 뿌려주는 시기는 10월 15일 경인데 네. 그러면 양은 어느 정도 뿌려야 완전히 잡던가요? 그 양은 300평당 헤어리비치 7kg 허밀 7kg 7kg 네, 이렇게 1대1로 해서 이렇게 뿌려줍니다. 보통은 5kg 정도 권장하는데 조금 더 뿌려주는 이유는 뭔가요? 5kg 정도 뿌렸을 때는 아마도 뿌린 다음에 로타리를 했을 거예요. 아, 그 정도. 그 로타리를 하면은 이렇게 그 발화율이 더 높아지는데 저희는 로타리를 전혀 무경운으로 하니까 로타리를 전혀 안 하니까 씨앗 양을 좀 늘려 잡아야 돼요. 그러면은 지금 유기유자 1만 평에 60에서 70톤이 올해 나오는데 그 따로 지금 하는 게 없이 지금 밭도 안 갈죠? 밭도 네, 안 갈고 네. 헤르비치하고 허밀을 뿌렸어요. 그리고 네. 우분은 1년에 몇 번을 뿌리시는 거예요? 7월, 9월 두 번 뿌리는데 한 번 뿌릴 때 주당 약 50kg씩 그러니까 1년이면 100kg를 먹는 셈이죠. 1년에 100kg 정도를 7월하고 9월 예. 그 시기는 딱 그렇게 7월하고 9월에 뿌려야 되나요? 그 원래는 3, 6, 9로 3월, 6월, 9월 세 번 했었어요. 그래서 질소가 너무 많이 이렇게 있어서 또 질소가 많다 보면은 해거리의 원인도 되고 해서 지금은 3, 6, 9월에 했던 것을 7월, 9월 이렇게 두 번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. 퇴비 뿌리는 것도 선생님이 또 계속 이렇게 바꿔보고 저렇게 바꿔보면서 치기를 맞춰가는 계속 지금 여러 가지 실험들을 계속 해보시면서 농사 이렇게 딱 정해진 게 아니고 계속 공부하시는 거네요. 작년하고 똑같은 농사는 재미없어요. 늘 발전적으로 조금씩 더 좋은 방향으로 가야죠. 선생님이 유기농 명인이시잖아요. 네. 그러면은 나 유기유자에 대해서는 나를 따라올 사람이 없다 하실 텐데 그래도 저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건가요? 꾸준히 해야 돼요. 공부는 꾸준히. 그렇군요. 계속 이렇게 그 시범이야 그 실험도 계속 해야 되고 그래서 또 다른 농민들한테 또 이 좋은 방법을 계속 알려드리고 그래서 1년에 우리 주변 농가에 한 3번 정도는 그 우리 회원들 다 모여놓고 교육을 해드립니다. 아, 그래요? 제가 겪었던 것을. 선생님, 그 지금 이 유자들이 이제 수확 며칠 정도 하나요? 30명 정도가 왔을 때 네. 10일 정도 해요. 10일 정도. 이렇게 300명 정도가 필요해요.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60, 70톤이 나오는데 전량 다 가져가신다고 그랬죠? 작년까지는 전량을 다 회사에서 가져갔는데 회사에서 말은 소비자들은 그 유기농을 선호는 하는데 일반 유자하고 이렇게 늘 비교를 해요. 가격을? 가격을 또 비교하고 하여튼 여러모로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좀 이렇게 판매가 이렇게 재고가 이렇게 쌓이다 보니까 올해는 30톤만 원래 가져갔던 회사에 보내고 나머지 30톤은 또 다른 출하처가 또 있어요. 그래서 판매는 무난합니다. 그러니까 선생님 그 지론이 내가 제대로 생산만 해놓으면은 제대로 된 물건만 만들면은 나가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. 뭐 그 그렇죠. 내가 뭐 팔라고 뭐 힘들게 막 홍보할 필요도 없고 앉아서 파는 거예요. 이렇게 막 그 내 물건 좀 사주라 이런 거 사정 안 합니다. 그러려면 물건이 자신 있어야 되는데 농산물이 완벽하게 자신 있어야 되는 거죠. 그렇죠. 6.20년 그 이 정도 되면은 이제 그냥
다시 나무가 알아서 하지 않나요? 그래서 거의 알아서 이렇게 열매 맺기도 하고 많이 이렇게 커지기도 하는데, 그 장마기에 장마가 오래 갔을 때는 상품성이 떨어진다는 거. 그 장마기에 흑점병이 이렇게 유자에 그 까만 점이 막 박히는 거. 이것이 좀 이것 때문에 많이 고민하고 그래요. 그러면 이제 이 정도 되면 이제 토양도 자리 잡고 나무도 자리 잡고 해가지고 병충해가 흑점병이 좀 있긴 한데 산년화방이나 그런 것들도 약간 있긴 있는데 그렇게 우리가 농사에 크게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닌가요? 그 선년나방이 이렇게 한 4년, 5년 전에는 아주 심했었어요. 근데 이렇게 자담 오일 유황 쓰다 보니까 그 개체수가 그때로 보면은 4년, 5년 전에 한 100으로 보면 지금은 10%도 안 돼요. 한 5% 정도나 미미하니까 그런 건 무시하죠. 그러면 그 크게 문제 되진 않고 흑점병도 예. 올해는 파놓고 바로 비워버린 것을 따로 안 해줘서 좀 문제가 됐지. 네, 그건 내 잘못이니까. 유황과 오일만 가지고도 이제 크게 문제 없이 다 잡을 수 있다는 거죠? 예, 가능합니다. 네, 잘 알겠습니다.